오랜만에 참 순수하면서 4차원적인 사람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로 개그맨 김현철 씨의 아내인 최은경 씨입니다. 어젯밤에 방송된 새바퀴에 김현철 최은경 부부가 출연해서 그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김현철은 지적이다. 집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남편이 항상 먼저 답을 맞힌다네요. 평소의 김현철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죠?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최후의 명당이 아니라 최후의 전당이죠. 거기 나온 게스트들이 뒤집어지도록 웃더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최은경은 귀여우면서도 웃긴 실수의 연발이었습니다. 그러되 김현철 씨가 좀 아쉽더군요. 방송인으로서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어차피 일반인인 아내가 방송에 잘 나오지는 못할 테고 오늘만큼은 아내의 잘못을 잘 감싸주었다면 내일 반찬이 달라졌을 텐데 아쉬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현철은 짠돌이가 아니다. 김현철도 친구들에게 밥을 살 때는 거의 100만 원씩 쓴다고 합니다. 7명에게 이 정도를 쓴다니 정말 고급 일식점에 간 모양이네요. 게다가 김현철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로 쓸 일도 없다고 하네요. 김현철의 위생관념은 철저하다. 1년 전쯤에 이휘재와 김현철의 연예인 야구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응원을 했더랍니다. 얼짱 몸짱 우유 빛깔 김현철 홈런 이라는 응원가를 외치는 최은경.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응원 같군요.